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제주 도두봉과 도두왕을 트레킹합니다. 도두란 섬머리를 뜻합니다. 위치는 제주공원 북쪽에 해발 63.5m의 가벼운 우름입니다. 도두봉은 제주 시내 우름 중에 하나지요. 멋진 노을과 포토스팟이 유명하답니다. 여러 코스 중에 장안사 코스가 제일 편안합니다. 이 코스는 제주 올레길 17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가볍게 올라봅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방이 트여서 멋진 전망을 선물합니다. 포토스팟 대기줄입니다. 제주 도두봉 키세스 존으로 유명한 핫프레스입니다. 10분도 안 올라와서 이런 뷰라니 너무 좋습니다. 어둡기 전에 도두왕으로 내려갑니다. 올레길 리본이 잘 되어 있네요.
와우, 조그만 항구에 큰 유람선도 있네요. 항구는 언제 와도 좋은 것 같아요. 다리를 건너는 입구에 예쁜 조형물들이 있네요. 하루에 세 번 운항하는 유람선이랍니다. 요트 선착장도 있네요. 도두봉이 아담하고 이쁘네요. 부두가로 저녁 식사하러 왔어요. 제주하면 흑돼지이지요. 무한 리필집입니다. 모든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습니다.
육전도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머리고기는 구워 먹지 마세요. 도심에서 비행기가 뜨니 꼭 홍콩 같아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